그 성공 비결이 무엇일지 찾아가 봤는데요. 소금하면 염전 아닌가? 이게 무슨 뭐 황토 마을인가요? 황토가 엄청 많네요. 사실 이곳은 시골 가부가 직접 만든 황토 왕국이라죠.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도시총각! 여기요, 여기! 시골 가부 김상태 씨. 황토가 엄청 많더라고요, 황토 집이. 아, 그래요. 제가 황토에 미친 남자. 황토를 벌집 구조로 해야지. 숨을 쉬고 황토죠. 황토 집에서 살면 아, 내가 건강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황토 집에서 제가 흙 속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죠. 25년 전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 씨는 생황토를 구해다가 직접 이 집을 지었죠. 제가 들어왔는데 흙 냄새가 엄청나네요. 이 흙 냄새 좋잖아요. 아, 좋아요. 거기에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귀촌하고 어머니와 식구들이 함께 살 집도 황토로 지을 만큼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죠. 사실 상태 씨가 시골 가부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도 바로 이 황토였다는데요.